다 너 때문이야. 네가 거기서 왜 우정 오빠랑 수다를 떠냐고. 차라리 잘 된 거야. 그 지저분한 돈 갖다가 어디다가 쓰려고. 자본으로 알아야 돈을 다시 찾지. 미주야, 아유 참 잘 된 거야. 어? 그 가뜩이나 찝찝한데 그 돈 잘 날렸어. 내가 내일부터 간병인 다시 뜰 테니까 우리 진정 좀 하자. 어? 은동주 이름이 은동주예요? 네. 왜요? 자, 비타민.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 물 받아줄게. 반신욕하고 풀고 자. 엄마, 그 애 기억나? 그 애라니? 있잖아, 걔. 그 얘기를 왜 꺼내? 기억에서 깨끗이 지우라고 했는데. 나 오늘 그 애 만난 것 같아. 은동주, 그 애. 엄마가 버린 쌍둥이 동생 말이야. 아, 향기롭다. 옷도 엄청 부드럽고. 그 언니 지게 돈 많나 보다. 보아하니 명품 같은데 너한테 턱턱 주게.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끝내주고 마음씨도 천사 같아. 원래 금수저들이 너그럽잖니. 아둥바둥 안 싸우고 커서. 근데 좀 이상해. 뭐가 또? 그 여자가 내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더라. 정말 은동주가 맞냐면서. 왜? 네 이름이 좀 웃기긴 해도 놀랄 것까진 없는데. 내 생각엔 혹시. 혹시?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? 날 버린 우리 엄마 말이야.